여러분, 다시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윤지사 주카페 원장 입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이 분갈이 전용토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분 세트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사 주카페 원장 입대에서 처음에 판매를 시작을 했던 분갈이 용토는 다육이 분갈이 전용토 튼튼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토가 뿌리 튼튼, 뿌리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그 용토로 뿌리 튼튼, 튼튼이었고요. 이 한 포가 4kg 들어가 있었고 가격은 10,000원 판매를 했었는데요. 세포 단위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봄에 분갈이 하시라고 한 포 10,000원도 무료 배송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뭐 참고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베란다나 키핑장이나 용토를 바꾼다고 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스트레스가 큰데 그 스트레스 좀 줄여서 한 포만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더 사용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한 포도 무료 배송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요 흙은 튼튼이는 딱 펴서 보면은 처음에는 여러분들 보기에 상토 성분 되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보통 기존에 사용했던 배양토랑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실제 사용을 해보고 또 분갈이 하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하는 걸 보면은, 왜 보통 이제 이렇게 흙을 쓰면 다육이가 우짤할 것 같고 물탱이도 그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저는 키핑장에서 제가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게 막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육이가 무조건 크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어쨌건 그래서 베란다에서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을 해보세요. 한 포 이렇게 구매하셔서 경험을 해보시고 나랑 좀 맞는다, 내 패턴하고 좀 맞는다 하시면 요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상토 성분 25%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도 많아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다른 그러면 분갈이 전용토들의 상토 배합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세요. 배합을 상토 30%랑 마사 70%를 섞어서 어떤 색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장님이 이거를요 뭐 한다고 25%를 뭐 이거 못 믿겠대요. 25% 더 들어가 있는 것 같대요. 이거 상토 성분, 상토 비싸요. 비싼 거 용토 더 넣고 뭐 한다고 덜 넣었다고 하겠어요? 돈을 더 넣고? 제일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제일 싼 그 원유 용토는 마사예요. 무게, 여러분들 무게 단위로 구매하시잖아요. 무게 늘리고 싶은 마사 넣으면 돼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배수층이 정말, 배수가 정말 잘 되게 배합을 한 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근데 자 요거는 자 25% 일단 상토 들어갔고요. 마사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펄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산야초 안 믿어요 원장님. 산야초 안 믿고 동생사 지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공개가 안 돼서 저도 지금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토 성분 20%와 20% 중에서도 또 10%랑 15%가 서로 다른 상토가 두 가지 종류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영양을 좀 담당을 하는 그런 상토 성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상토가 원예용 상토라고 포장은 돼서 나오지만 이 상토를 만드는 회사가 원예용 상토 전용으로 하지는 않는 듯하고 보통 여기에다가 이제 그 조그만한 그 이거를 딱 심어 놓으면 얘가 얼마나 걸냐면 한 짧으면 한 달, 길어봐야 3, 4개월 정도밖에 여기에서 클 수 있는 영향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2년, 3년씩 우리가 계속 키우려고 하면은 액비라든가 다른 영양을 보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키우기법들이 요 근자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흙이 많이, 상토 성분 많은 것처럼 외관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은 이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젖어 있어서 색이 좀 진하게 들어 있어서 이제 그런 면도 있어요. 우선은 튼튼이가 이렇게 있고 얘는 일단 무게 단위 4kg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했었고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얘는 이 튼튼이의 업그레이드 버전 트라이예요. 트라이 같은 경우에 마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게 단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트라이는 이 한 포 단위가 25,000원씩 판매를 했었던 최고급 원유 용토예요. 이거는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뿌리가 없는 다육이들 뿌리 내림 전용으로 하려고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흙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픈 다육들, 목을 친 다육들 여기에다가 넣어서 뿌리 내리는 용으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트라이가 있습니다. 요 트라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원장님한테 따로 이야기를 듣지를 않아서 마사가 일단 안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동생사가 들어갔겠죠? 근데 약간 입자가 작은 애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뭐 그래봐 그래서 뭐 녹소토나 저곡토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펄라이트 아주 약간 들어가 있죠. 펄라이트 아주 약간 소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게가 아니라 원래 포 단위로 25,000원씩 판매를 했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요 세트 판매하면서 가격 할인들 들어간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셔서 이제 구매하시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원장님이 요거를 응급실 세트라고 이름을 붙였어. 왜? 뿌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그래서 요 응급실 세트는 트라이가 두포가 가요. 우선 트라이예요. 트라이가 두포가 가고 삽목판이 두 개가 가요. 자 삽목판이 이렇게 깔망으로 해가지고 요거 지금 모기장 깔망해서 이게 두 개가 가는데, 왜 이렇게 가냐면 뿌리 있는 애랑 뿌리 없는 애랑 두 개 나눠서 식재해서 뿌리 활착을 시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애랑 있는 애랑 같이 섞어둬서 심어놓으면 나중에 물을 어떻게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삽목판을 두 개를 드릴 테니까 하나는 뿌리 있는 애를 심고 하나는 뿌리 없는 애를 심어서 완전히 뿌리가 내릴 때까지 관수를 하면 안 되고, 뿌리가 있는 애는 살살 물을 줘가면서 그 뿌리가 더 확장시키게 여러분들이 케어를 하시면 되시겠죠. 자, 요 삽목판은요, A4G 용지 크기의 삽목판인데, 여기가 저는 튼튼히 하나가 다 안 들어가, 트라이가 하나가 다 안 들어가는데, 야 원장님은 제주도 좋지, 이게 한 포가 다 들어간대요. 저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붕긋하게 쌓아야 되거든요. 어, 내 거 어디 갔지? 붕긋하게 쌓아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사활용을 하시는데, 제가 일단 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다. 이거는 제가 깔망을 하지 않고 썼던 애예요. 요 애들이 전부 다 제가 품분해서 다 털어갖고 문제가 있던 애들을 여기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한꺼번에 다 심어놨는데, 이게요 제가 관수를 위해서 주는데도 와 진짜 물마름이 정말 너무 좋아요. 하나 뭘 뽑아볼까? 아 혹시 뽑기 싫은데 이렇게 뽑아서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나서 흙을 붙잡고 있는 모양새가 이제 요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트라이에 이렇게 식재가 돼 있을 때 여기서 바로 튼튼이로 옮겨가면서 뿌리 흙을 털면 안 되죠. 이제 났으니까 그대로 튼튼이에다 식재를 해서 가시면 되고, 얘가 식재되어 있었던 이 흙은요 다시 심으면 돼요. 다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트라이를 보충을 하시든 뭐 이렇게 하셔서 요 흙은 그냥 그대로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요. 요렇게 삽목판을 두 개를 드릴 테니까 하나는 뿌리가 있는 거, 하나는 뿌리가 없는 거 이렇게 하셔서 사후에 물 관리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계절에 이제 지난 겨울에 뿌리가 냉해를 입었다거나 과습으로 뿌리가 다 고사가 됐다거나 이제 이런 다육들 머리만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다육들 지금 나올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다육들 이렇게 케어를 하셔서 트라이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화분이 두 개가 갈까? 응급실 세트가 원래는 트라이가 두 포가 5만 원인데 여기에다가 삽목판 두 개에다가 화분 두 개를 드리면 지금 5만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응급실 세트에 들어가는 화분이 바로 이 화분이에요. 화분도 예쁘죠. 화분도 예쁘고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렇게 큰 화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트 사장님이 넣어주셨어요. 근데 원장님이 자 요게 자 사이즈가 개방되어 있는 입구 사이즈 대략 11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볼륨은 대략 13cm나 되는 볼륨감 가지고 있고요. 화분의 높이는 대략 10.5cm 정도 되는 높이감 갖고 있습니다. 굽다리가 대략 한 2.5cm 정도 되는 굽다리 갖고 있고, 흙은 진짜 건강해 보이는 이렇게 도 이게 맥반석인가 봐. 저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서 땅콩 갈아 놓은 거 혹은 아몬드 갈아 놓은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맥반석인가 봐요. 자 이렇게 돌가루를 넣어서 물마름 좋게 만든 화분. 그 다음에 겉면을 보면요 유약이 빤딱거리는 그런 유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클래식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고, 유약이 요렇게 지금 이렇게 왜 그 촛농을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 그런 표현감으로 지금 만들어진 요 화분 두 개가 응급실 세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흙값만 5만원인데 여기에 삽목판과 요 화분이 딸려가는 응급실 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어떤 세트가 있냐면 뿌리 활착, 쾌속 뿌리 활착 전용토 세트 트라이 하나 튼튼이 3개가 가요. 자 이렇게 보내드리는 이유는, 원장님이 흙을 보내드렸더니 그 우리 이제 사용하시는 매니아님들이나 혹은 이제 다육맘들이 베란다에서 임의로 이 흙을 배합을 다시 해서 쓰더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배합 비율로 배합을 하라고 알려주시는 게 어떤 거냐면, 튼튼히 세 포에다가 트라이 한 포를 넣어서 3:1로 배합을 했을 때 제일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우선은 이거는 여러분들 부피 비율로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트라이를 이제 한 포 한 이렇게 한 숟갈 한 삽을 넣고, 그 다음에 튼튼이를 이렇게 하나 둘
3개 넣어서 1:3의 비율로 해서 여러분들 뿌리, 지금 뿌리 내림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지금 요거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트라이처럼 완전히 목이 뭐 완전 댕강 잘라진 애들, 그런 애들한테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튼튼이로 했을 때에도 저는 뿌리 내림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좋고, 화분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장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털면 흙이 완전 통째로 털려요. 흙이 통째로 다 딸려오는 그런 식으로 진짜 이게 뿌리 내림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요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쾌속 뿌리 활착 전용토 세트라고 해서 흙만 가요. 요 세트는 흙만 가는 세트인데 요거는 지금 트라이 한 포에다가 아니 트라이 한 포에다 튼튼이 세 포에서 5만원으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는 세트가 갑니다. 제가 요새 아까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분갈이를 하느라고 이렇게 지금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세트가 어떤 세트? 초보자 세트가 가요. 이제 초보자 세트는 흙하고 그 다음에 화분이 같이 가요. 아까 응급실 세트에도 화분이 같이 갔는데 이번에 초보자 세트에는 튼튼이 하나, 트라이 하나가 가고요. 그 다음에 화분이 두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좋아하고 계시는 항아리 화분만 가는 세트가 1번 세트예요. 항아리 화분만 가는 세트가 1번 세트. 요 항아리 화분이 6개가 가는데 요 항아리 화분은요, 여러분들 색감이 두 가지 색감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 사실은. 자, 보면은 얘는 약간 녹색 계열이 나는, 녹색 느낌이 나는 요런 항아리 화분이 있고, 완전 푸른 계열의 느낌의 요 항아리 화분, 여기 두 가지 세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 랜덤으로 받아보실 거예요. 그리고 요게 제작이 되는 어떤 그런 시기에 따라서 약간 화분의 사이즈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금 제가 보니까. 그리고 위가 더 빵빵한 거, 가운데가 더 빵빵한 거, 약간 요런 차이도 살짝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다 빚어서 만드는 거라서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구매하시기 전에 꼭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요거는 그래서 이제 초보자 세트에 들어가는 요 화분은, 여기 항아리 화분 6개가 가는 게 초보자 세트 1번이에요. 그래서 텐텐이 하나, 트라이 하나, 항아리 화분이 6개가 가는 게 6만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화분이 두 개가 섞여서 가요. 초보자 세트 2번에는 트라이 하나, 그 다음에 튼튼이 하나, 요 항아리 화분은 3개. 3개에다가, 그 다음에 주물럭 화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 화분. 요번에 새롭게 처음 지금 선보이는 화분이에요. 요 화분이 3개가 가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요 화분 3개가 가는데 사실은 롱분으로 약간 이제 길이감 있는 세미롱분으로 제작을 했다가 위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애가 약간 주저앉은 그런 디자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형화된 모습이 아니어서 좀 멋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살짝 세미롱분의 그런 길이감이 있으면서 흙 자체가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그 화분의 흙처럼 이 흙이 물마름이 굉장히 좋고 또 화분의 무게가 가벼워요. 가벼워서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화분이 3개가 가는데 화분의 색상은 지금 흰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크한 쑥색, 여기 카키 색감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런 느낌 화분이 지금 3개가 지금 여러분께 가는데 색상은 여러분들 랜덤 발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세트 1번과 2번은 화분 3개의 구성이 다른 차이만 있습니다. 항아리 화분은 기본적으로 자 1번 세트에는 6개가 가고 2번 세트에는 항아리 화분이 3개, 주물럭 화분이 3개에서 화분 6개, 초보자 세트는 각각 6만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 세트는 지금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흙 세트는 다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분은 한번 볼까요? 자, 요 화분은, 요 화분은 지금 배색이 여러분들 얘가 지금 여기 빨간색 배색이 있잖아요. 요 화분은 세트가 4개 68,000원이에요. 얘는 약간 붉은 빛감을 띠는데요. 약간 갈색 빛감을 띠는 그런 화분 두 개가 지금 같이 4개 세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4개 세트 68,000원인데요. 요 화분은 아마 매니아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아시는데 물마름이 굉장히 좋고요. 화분이 멋스럽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그 왜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약간
약간 겉에 트임에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굽다리 부분이 여기가 약간 조금 독특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부분이 약간 이렇게 주저앉은 듯한 아주 자연스러웠던 그런 느낌을 살린 저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 사이즈는 9.5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는 10cm가 조금 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5cm 지금 여러분들 많이 지금 구매를 하고 계신데, 사실 고 녀석도 여기다 식재해 주시면 좋겠지만, 근데 그 이런 고급 화분에는 여러분들 조금 더 여러분이 귀히 대접하는 그런 다육이들 식재해 주시면 좋겠죠. 요 화분은 4개 세트가 68,000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다른 화분 또 있습니다. 자, 요 화분은 푸른색 계열의 코발트 색감이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청량감 있는 화분인데, 엉덩이 부분이 보통 화분들처럼 그냥 밋밋한 게 아니라 계란 반쪽을, 그 계란 껍데기 진짜 반쪽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여기 엉덩이가 이렇게 쑥 빠져 있어요. 이렇게 물마름이 엄청 좋겠죠. 배수 자체가 엄청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밑면 보시면 물구멍 사이즈가 대략 1.5에서 2cm가량 되는 물구멍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굽다리는 3개 갖고 있습니다. 색감 자체가 굉장히 시원스러운 그런 고급스러운 푸른 계열 색감 갖고 있고요. 자, 입구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되고, 화분의 높이는 9cm가 조금 넘는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요 파랑 화분은 두 개가 33,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원장님께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장님이 갖고 계신 이 화분에다가 원장님이 여기 튼튼이 혹은 트라이에 식재가 된 지금 다육이들이에요. 저한테 항상 강조를 하시는 게, 뿌리 내림만 뭐 좋으려고 우리가 다육이 식재를 하는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육이가 건강하게 활착을 하고 색감을 예쁘게 내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다육이를 키우는. 그래서 튼튼이 혹은 트라이에다가 다육이를 1년 정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다육이가 색감, 자기 색감을 잘 내줘요. 자기 색감을 잘 내주고, 상토 성분 25% 가지고 있잖아요. 물마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뿌리 내림 좋고, 의외로 다육들이 대굴대굴하게 색감을 아주 잘 낸다는 거.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막 등치가 살이 막 뿡뿡뿡뿡 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살바삐 진짜 막 올라가지고 저는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크기를 바라는 다육이들한테 요 녀석들 식재해놨는데, 그냥 걔네들도 뇌나 성장 속도는 비슷하고 이 색감 자체가 유독 예쁘고 그 다음에 잘 달궈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엘샤 분갈이 했잖아요. 그 엘샤가 사실은 그 복주머니 화분에다가 진짜 야 얘 여기다가 이렇게 이 흙에다가 키우면 진짜 등치가 그냥 막 빵 터져가지고 여기 꽉 채우겠지 했더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토 성분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 하실 때에는, 요거 이렇게 이제 선택하실 때에는 그런 걱정과 염려는 조금 놓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튼튼히 한 포만 먼저 써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후에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간 소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